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의 초기 엔진 수리를 진행할 거예요. 자, 엔진 수리를 하면 피스톤 링 그리고 실린더를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보통 오버홀이라고도 하고, 어른들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엔진 보링 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엔진이 망가지는 케이스는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 오일이 윤활작용을 하거든요. 오일이 없어서 또는 오일이 부족해서 윤활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이 실린더와 피스톤의 비스, 상처죠.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압축 폭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압축을 했을 때 압이 그 상처난 그 홈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압축력이 상당히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걸린다 한들 힘이 굉장히 없어요. 고속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엔진이 망가졌기 때문에 엔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스 초기 같은 경우 이제 엔진 오일이 투사이클 엔진이거든요.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꼭 여기 보시면 요 하얀색 통이 있어요.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항상 넣어 놓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깜빡해서 안 넣었거나 아니면 세 기계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요새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셨을 때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그냥 가스 넣고 사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기계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고 요 오일통이 연료통인 줄 알고 휘발유를 넣고 쓰시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러한 단순 아주 작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엔진이 망가져요. 자, 지금 얘가 그런 케이스예요. 오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오일통에 다른 연료를 넣었거나 그렇게 잘못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엔진이 망가진 겁니다. 자,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냥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과정으로 엔진 수리가 이루어지는구나, 얘는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구나, 그런 거 한번 그냥 재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엔진 수리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를 분리합니다. 점압 플러그를 빼고 분리하는 게 편하겠죠. 자, 에어클리너 커버도 분리하고요. 자, 이제 가스 라인을 분리를 해줍니다. 카브레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볼트 두 개를 풀러내야 되고요. 자, 카브레터 몸체가 쑥 빠져나왔죠? 이제 클러치 커버와 작업대, 요 뭉치를 분리합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분리가 돼요. 자, 이제 요쪽에 이제 플라스틱 커버도 분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점막 코일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파란색 커버를 분리하면 짜잔, 속안에 점막 코일이 보입니다. 자, 점막 코일도 분리를 해줍니다. 이 점막 코일이 이그니션 코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점막 플러그에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거. 지금은 배기구를 분리 중입니다. 자, 배기구에 들어있던 이제 가스켓도 같이 분리하고요. 요거는 인슐레이터예요. 인슐레이터도 분리를 합니다. 자, 이제 실린더, 엔진의 머리, 몸체를 통째로 이제 뽑아낼 거예요. 볼트 4개를 풀러주고요. 자, 요렇게 잡아당기면 쏙 빠져요. 요렇게 엔진 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피스톤. 피스톤이 지금 엄청나게 상처가 많죠?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방법이 없어요. 교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오일 한번 아차 하는 순간에, 오일 한번 안 넣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실린더 속안에 보셔도, 자, 똑같이 피스톤하고 똑같이 세로줄무늬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엔진 오일의 중요성이 이겁니다. 자, 엔진 오일 한번 잘못 넣으면, 안 넣던가 아차 하는 순간에 요렇게 부속품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할 거예요. 새 것. 자, 여기 보면 피스톤. 자, 미쯔비시 정품이에요. 자, 피스톤 링도 두 개. 링 두 개 들어가요. 그리고 실린더. 자, 요렇게 지금 신품으로 교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에는 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자,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차이점이 뭘까요? 자, 요 배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이 스터드 볼트, 요거를 여기다가 이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빼서 여기다가 이식하고, 이제 피스톤 링 새 걸로 교체하고 이제 씌우도록 할게요. 피스톤을 분리하기 위해서 피스톤 양쪽에 클립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클립 제거했으면 속안에 핀을 뽑아야 되는데요. 원형으로 생긴 핀이 들어가 있어요. 핀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치로 달궈주면 핀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핀이 쏙 빠져나오죠. 이렇게 하면 피스톤이 쏙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스켓 제거를 해야 돼요. 가스켓 제거하기 위해서 엔진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밀봉하고 가스켓을 제거합니다. 자, 여기 기존에 붙어있던 가스켓도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가스켓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엔진을 조립을 했을 때 그 가스켓들이 붙어있던 쪼가리,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돼서 거기서 압축력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켓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이제 새 가스켓으로 장착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부품을 장착하기 위해서 피스톤 링 새 것을 준비합니다. 자, 피스톤에 피스톤 링을 장착하기 위해서 WD를 한번 뿌려주고요. 자, 피스톤 링이 끼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피스톤 링에는 장착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 방향을 알고서 장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스톤 링이 두 개가 들어가요. 자, 피스톤을 끼울 때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속안에 니들 베어링이 하나 들어갑니다.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실린더 조립합니다. 실린더 내부에도 상처가 나지 않게 WD 한번 뿌려주고 장착을 합니다. 피스톤 링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서 장착을 해줘야 돼요. 그냥 힘으로 쑥 밀어넣으면 피스톤 링 깨집니다. 망가져요. 장착을 하고 볼트 4개로 실린더를 엔진 몸체에 고정합니다. 자, 이제 배기구를 장착하기 위해서 스터드 볼트를 끼워주고요. 자, 점막 코일도 장착을 해줍니다. 간격 조절도 해주고요. 자, 커버를 씌워주고. 자, 제품 조립할 때 볼트를 조이잖아요. 볼트를 너무 세게 있는 힘껏 조이면 안 돼요.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인슐레이터도 볼트 두 개를 체결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자, 제품 들어가는 곳에는, 그러니까 부품이 장착되는 곳에 가스켓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스켓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태 좋은 가스켓을 쓰셔야 돼요. 자, 가스관 연결하고 이제 배기구 머플러도 조립을 해줍니다. 얼추 끝나가죠. 이제 카브레이터 기왁이죠.
자, 엔진을 수리했는데 기화기는 그냥 장착한다. 안 되죠. 기화기도 청소를 해줍니다. 기화기 상태가 좋다 해도 그래도 세척, 청소, 부품 상태 한번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카브레이터도 이렇게 수리를 해줍니다. 자, 카브레이터는 가스나 연료가 지나가는 그 라인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부품의 모든 면, 모든 구석구석, 모든 라인을 다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부품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세척 진행합니다. 자, 작은 부품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클리너 약품을 이용해서 찌든 때를 닦아내야죠.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약품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자, 제품을 깨끗하게 세척을 했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죠. 조립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신경 쓰셔서 깨끗하게 조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예민한 부품이니까. 카브레이터가 조립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엔진에 몸체에 장착을 해야죠. 카브레이터 장착해주고요. 자, 가스라인 연결해주고요. 이제 클러치 커버 및 작업대도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조립이 완성되어 갑니다. 테스트만 남았죠? 점화 플러그도 새 것으로 장착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가스의 초기에 요 엔진 교체 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엔진을 통째로 다 교체한 거 아니에요. 실린더, 피스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피스톤 링 두 개. 자,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가스켓 교체했고 엔진 수리를 하면서 당연히 기화기 세척 수리 들어갔고요. 점화 플러그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진행 과정은 빨리 돌리기로 했어요. 그냥 이런 식의 과정으로 엔진 수리가 되는구나, 수리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구조로 생겼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이 엔진 예초기 같은 경우는 연료와 엔진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연료와 엔진 오일을 이제 폭발할 때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같이 타면서 연소되는 거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일을 깜빡하고 안 넣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피스톤 어마어마하게 완전 장대비 쏟아지는 것처럼 세로줄무늬가 엄청나게 갔어요. 이렇게 피스톤에 상처가 엄청 많이 났어요. 피스톤에 상처가 나면서 엔진 실린더 내에도 똑같이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는 이유는 얘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왕복 운동을 할 때 상처가 나지 않게 윤활작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일이 없기 때문에 오일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윤활작용을 못해줘서 과열되면서 이 상처가 난 거예요. 이 금속끼리 막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엄청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그 윤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끄미끄하게 미끄러지게끔 엔진오일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오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엔진이 망가졌을 때 그 수리 견적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수리를 많이들 안 하세요. 많이들 안 하고 그냥 새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계가 원체 새 거예요. 새 기계인데 이제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수리 비용에게 견적을 말씀드리고서 이제 수리를 하겠다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미쓰비시 가스 예초기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좀 비싸요. 많이 비싸요. 이제 일반 계양 거, 국산 계양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이행정 예초기 엔진 부품, 피스톤 실린더 이런 부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요 한 키트 세트 가격이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리비도 어차피 이제 공임이 들어가니까 공임에다가 요 엔진 부품값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비싸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폐기를 많이 해요. 고치면 살릴 수 있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굳이 이걸 고쳐야 되겠느냐, 고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행정 엔진은 엔진 오일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사행정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을 이제 미리 넣어놓지만 엔진 오일이 줄어들진 않았는지, 엔진 오일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는지, 요렇게 엔진을 사용하는 기계는 엔진 오일을 꼭 확인하고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그닥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